아이돌 잘할 팩트인스타 시즌 2 아이돌의 취향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본캐치업 본캐치업 업데이트. 자, 본캐치업 오늘의 게스트는요 위클 벅적 걸그룹이죠. 위클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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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취업을 통해 위클리 멤버들의 취향을 살펴볼 건데, 자, 위클리 멤버분들 취향 공개할 준비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일리에게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하는 위클리의 본캐 취업, 우리 데일리가 원하는 선배 그룹 커버 희망곡 월드컵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대진표 나와주세요. 자, 여기 대진표를 보시면은 데일리가 보고 싶어하는 커버 희망곡 후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위클리의 회사 선배 그룹인 에이핑크 선배님들과 그리고 빅톤 분들의 노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위클리가 가장 커버하고 싶은 노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본격적인 커버 희망곡 월드컵 진행에 앞서 먼저 이제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커버하고 싶은 노래는 무엇인지 하나씩 뽑아볼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못 골라요. 한번 뽑아보세요. 내 설수? 어? 내가 말하려는데. 아, 내가 설렐 수 있게. 원대 씨는 내가 설렐 수 있게. 네. 저는 빅톤 선배님의 네. What I Say. 아, What I Say 해놓고 또 최근에 활동했던 노래잖아요. 네. 아. 저는 에이핑크 선배님의 LOVE IN LOVE. 아, 그렇죠. 이 곡도 명곡을 빼놓을 수 없는데, 리멤버나 마이 마이를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리멤버 너무 좋아요. 리멤버. 네, 리멤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리멤버 대 내가 설렐 수 있게. 함께 떠나요. 시원한 바람 속에 오늘은 다 잊고 그때 우리처럼. Oh, my only one baby. 내일도 너와 내가 설렐 수 있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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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선택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클리 분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A. 아, 어려워. 오. A. 어, A. 아. A가 네 개죠. 아, 진짜. 와, 확실히 막상 막걸었어요. 진짜. 아, 이렇게 해서 A가, 리멤버가 뽑혔는데, 리멤버를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여름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뭔가 리멤버 뮤직비디오가 또 되게 요트타고 여름의 모습을 표현한 뮤비였어서 너무 여름의 그런 상쾌함을 표현하는 노래인 것 같아서 리멤버를 골랐습니다. 개인 보컬 곡으로 리멤버를 하고 저 혼자서 To you remember 박자 못 들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위클리 여러분들 뽑아주신 리멤버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2라운드 넘어갈게요. 2라운드는 에이핑크 선배님들의 데뷔 첫 1위 곡과 그리고 최다 1위를 한 이게 17관왕을 한 거예요. 맞아요. 17관왕을 한 곡인데 과연 위클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곡이 될지. 하나, 둘, 셋! 짠! B! 오! 오! 와! 이거는 몰표네요. 몰표로. 와, 러브가. 와. 진짜 너무 근데 마이마이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마이, 마이마이. 뚜루뚜뚜. 이 곡을 뽑은 이유.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저희 위클리가 해보지 않았던 맞아요. 느낌이라서 마이마이 같이 이렇게 밝고 귀여운 에너지 있는 그런 느낌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러브 같은 느낌은 또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약간 아련아련한 그런 느낌. 3라운드!
빅톤 분들의 노래예요. 자, 이번에는 월에랑 What I Said 중에 우리 위클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곡이 될지. 하나, 둘, 셋! 짠! 전 A. 어? 아, P! 저 A. 이거는 5대2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네. 5월이가 올라가게 됐는데, 네. 어, 비를 뽑으신 우리 제이씨는 왜 What I Said를 뽑고 싶었죠? What I Said 노래가 너무 좋아서 중독성 있는 노래여서 자꾸 맴도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에서 What I Said를 뽑았는데 5월의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됐지만 결국엔 What I Said을 뽑았습니다. 아. 저희 한때 출퇴근 송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진짜. 매일 들었어요. 진짜 매일매일. 어, What I Said 들어야 돼. 빨리 아침에 What I Said 이러고 잠을 깨고 강요를 막 들은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아, 그쵸, 그쵸. 이번에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에이핑크 선배님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대 최근 앨범 타이틀이죠. 뮤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곡이 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진짜 못 부르겠다. 청소년. 자, 가볼까요? 뮤클리 분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어! 이번에도, 어, 뭐예요, 뭐예요? 중간. 살려주세요, 한 번. 진짜. SOS! 아니, 왜냐하면 네네. 몰라요는 이제 에이핑크 선배님들 이 레전드의 시작을 하는 아, 그쵸. 곡이고 응응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과 이 그 아! 너무 좋아해서 이 중간으로 하게 네. 되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한 씨는 네. 어, 몰라요를 뽑아주셨는데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요가 제가 평가곡이었어요. 아, 진짜 네, 귀여워요. 평가곡이었어가지고 하얀 원피스 입고 맞습니다. 구두 신고 아, 맞아요. 다 귀여워. 구두 신고 맞아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응응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몰라요가 있었기에 에이핑크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도 평가를 잘 봐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의미 골랐습니다. 어, 그러면 약간 포인트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공탕탕탕 알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진짜 났어요. 그때 제가 뒤돌았을 때 그 대표님과 그게 자리는 굉장히 떨리죠. 긴장. 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4강에 올라온 곡들을 짧게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밖에 떠나요 시원한 바람 속에 오늘은 나 있고 그때 우리처럼 먼지 씨가 얘기했던 부분. 연습실 먼지를 제가 깜빡한 기억이 있습니다. 러브도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자, 뮤직 큐.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에 I'm feeling love. 설레이는 요 한때 모든 것이었던 와, 진짜 명곡이네요. 와. 자, 어이구 신났어요. 자. 자, 그 신남을 갖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자, 리멤버 대 럽. 과연 위클리 분들의 선택은?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삐삐. 어? 아, 삐가 더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럽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가볼까요? 네. 자, 5월의 뮤직 큐.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yeah 나 기억 속에 아름답던 우리 늘 가슴 깊이 묻어둔다 yeah 오 지금보다 더 멋있어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래.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래. 사랑이란 믿는 배를 용서해. 와. 그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 자, 그러면 응응도 듣고 가볼게요. 자, 뮤직 큐. 굉장히 기대돼. 어떤 곡이 올라가게 될지. 와, 네, 순간 결승전이에요. 아, 그니까요. 월드컵. 네. 위클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와. 어. 아, 이번에는 5월에. 오, 5월에가 더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5월에가 올라갔는데, 와, 이것도 또 선배 그룹들의 대결이네요. 에이핑크 선배님들 대 빅톤 분들의 대결이에요. 돼요? 과연 위클리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와, 진짜 봄이 다 봄이니까. 아, 봄이 선배님? 아, 그러면 이 곡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5월이니까? 5월도 다가오니까. 아. 이게 내 생일이니까. 아, 그리고 우리 에이핑크 선배님 곡은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요. 응. 저희가 빅톤 선배님 곡을 커버한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자, 위클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뿌이뿌이뿌이! 오! 오! 어, 아, 몇... 아, 제가 이건 줄 알고. 아, 네네네. 아, 물표구나? 아, 네, 자, 물표로 5월에가 위클리 여러분들의 최애곡으로 뽑혔습니다. 에이스미 선배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뭔가 그, 더 좋고 막 그래서 뽑은 게 아니고요. 네, 그쵸, 그쵸. 그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빨리 누군가 더 말해봐. 그만큼 선배님들 정말 사랑하는 위클리 여러분들인데, 자, 위클리의 커버 희망곡 월드컵 우승곡은 빅톤의 5월에입니다. 자, 위클리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위클리가 부르는 빅톤의 5월에 함께 감상하시죠. 그립다, 내가 너를 떠난다. 아무런 인사도 못한 채 너를 두고 간다. 참는다, 내가 보고 싶다. 네 곁에 더 머물고 싶다. 무엇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가던 우리의 이별도 결국 봄바람이 불어왔죠. 다시 사랑하는 그날 여전히는 그 자리에 있어줘. 우리가 변치 않게 저 꽃잎자락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yeah. 그 기억 속에 아름답던 우리는 가슴 깊이 묻어둔다 yeah. 지금보다 더 멋있게 네가 다시 바라보게 와, 이렇게 해서 위클리 여러분들이 부르는 빅톤의 5월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클리도 데뷔 후 10달 동안 명곡 발열에 오를 노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자, 위클리의 노래 중에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곡들이 있어요? 와, 이거 모르기 어려워. 각자의 최애곡들 한번 얘기해볼까요? 몰래몰래라고 두 번째 앨범의 팬송이에요. 첫 번째 팬송이어서. 그래서 저는 제 최애곡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라고 이 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제가 진짜 위클리
너가 진짜 위클리긴 해. 제가 진짜 위클리지만 되게 위클리스러운 기분이 들더라고. 아, 맞아요. 신나요. 위클리 하면 독특한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혹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저희가 팩트인스타만을 위해서 준비했죠. 맞습니다. 네. 데뷔곡 택미랑 두 번째 앨범 지그재그 타이틀 준비했습니다. 짧게 보여드릴까요?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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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매일 학교지 학교지 지루하잖아 그럼 집 덮고 일어나 솔직히 말해 나라래 궁금하잖아 알려줄게 내 TMI 귀머리에 하늘하늘 청순가람 요새 찾아가는 드라마 속의 소녀 누가 누굴 따라하는 그런 것 좀 너 내 타입은 아냐 별로 흥미 없어 빠짐없이 전부 다 위클리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위클리의 태금이와 그다음에 지그재그 무대를 만나봤는데 자 우리 위클리 앞서 보여주신 두 곡의 뒤를 잇는 미니 3집 활동을 얼마 전에 또 마무리하셨잖아요. 네. 자 이번 활동 어떠셨어요? 1, 2집도 물론 새로운 소품들과 만나느라 되게 도전이었지만 이번 앨범은 특히 더 위클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진하고 위로 올라가실 건가 봐요. 네, 위로. 아주 좋은 해몽이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위클리의 또 다른 취향에 대해 알아보러 함께 고고 하시죠. Let's go! Let's go! 취향타는 두 가지 보기를 놓고 토론을 펼치는 아이돌 취향 토론입니다. 자, 위클리 여러분들은 토론이나 언쟁 같은 거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이 언쟁이고 토론이죠. 정말 사소한 걸로도 정말. 네. 특히 제이 씨랑 조아 씨가 맨날 해요. 어떤 주제로 혹시 싸우나요? 저희 노래랑 안무 중에 만난 날부터 라고 이 두 손가락이 만나야 되는 안무예요. 저희가 무슨 스케줄을 갔을 때 제이 언니한테 만난 날부터 하고 언니 이거 챌린지라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니가 이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좋아요 좋아요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정 테스트처럼 이렇게 챌린지로 만드는 거 어때? 했는데 갑자기 조아가 자꾸 자기가 본인이 만들었다고 먼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둘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게 둘 다 거짓말을 물 먹듯이 아 너 거짓말 자주 하는 멤버들 아무도 안 믿겠는 거 아이고야 자 오늘의 몸풀기 토론 주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봄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네 누구나 가슴 속에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정은지 선배님의
하늘바라기. 저는 10cm 선배님의 봄이 좋냐? 저는 아이유 선배님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 돼! 그건 제 거예요! 저는 버스커버스커 선배님의 커든디? 꽃송이가. 꽃송이야. 꽃송이가. 그리고 탄송이가. 이 노래 너무 좋고. 위클리 분들의 픽, 원픽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애프터스쿨이죠? 뭐야? 뭐야? 이런 건 이렇게 아닌가? 근데 이거 왜 안 나와요? 벚꽃엔딩. 봄 사랑 벚꽃 말고도 제 생각은 하늘바라기. 전 안 생각해 봄 사랑 벚꽃. 봄하면 뭐예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봄 사랑 벚꽃. 아니 봄하면 봄이 들어가는 제목 은지 선배님의 너란 봄이죠. 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봄 사랑 벚꽃 말고 봄하면 벚꽃. 우리 결론 이렇게 내자. 아스트로 선배님의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강아지에게 바지를 입혀준다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강아지는 어디까지가 바지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려주세요. 위클리 분들은 과연 강아지에게 어떤 바지를 입혔는지 자, 한 번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공개할까요? 저는 강아지에게 이 뒤에 부분이 다리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혹시 꼬리까지 핀 건가 아니면 꼬리는 제외인가요? 아, 꼬리도 추울 수 있습니다. 꼬리도 특별하게 덮어줘요. 꼬리까지. 와우. 저희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상의 하의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지를 입히는 거죠. 사람과 똑같이. 저는 이 강아지한테 이제 여기 메이크업 벨트. 어머! 벨트인데 명품을 입었네요. 어머, 명품인데 사실 알고 보면 아그찜. 저도 세로로 했는데요. 위클리의 강아지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안 입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그렸다가 그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저도 세로로. 꼬리는 아닌. 꼬리는 아니고 세로로. 세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엉덩이까지. 제가 한번 제 논리를 펼쳐봐도 될까요? 네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팔과 다리가 있는 거예요. 바지는 다리를 감싼 옷이에요. 보세요. 상의는 팔과 제 몸통 상체를 감싸는 옷이에요. 바지는 다리. 그런데 강아지는 다리가 네 개예요. 걔는 팔이 없어요. 그러네. 바지를 입을 땐 강아지 다리를 입혀줘야 돼요. 꼭 두 번째 말이에요. 바지를 입혀줄 때.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리를 이제 감싸는 바지를 입혀준 겁니다. 제가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인간과 동물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원피스 옷을 입힌다 해도 여기가 상체 부분이고 여기가 치마 부분이 된답니다. 그게 맞아요. 바로 인간들이 인간의 시선에서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사람의 시선에서 강아지를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나온 오류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어요.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강아지도 민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민망할 수 있어요. 이 강아지가 민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는 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가릴 때 다 가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만 해봐요. 얘는 못 가렸어요.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요. 강아지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면 강아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바지만을 따지고 있는 거니까 이 아이의 비켜줍시다. 상의 입을 때 강아지들 상의가 보통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요. 그렇죠? 맞지? 맞아. 그래서 저는 바지도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언니도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갓난아기 때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바지 입자 하면 밑에만 입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걔가 아니 아니라. 그러면 강아지도 진화해서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여기가 바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진화. 근데 그거는 봐봐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제 기어 다닐 때 어떻게 기어요? 아 제가 이거까지 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럼 안 보세요. 돼요.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기어요. 이렇게. 무릎이 아니에요, 다 있죠?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해요. 무릎이 다 있죠? 근데 저는 걔는 어떻게 대는 있는 줄 아세요? 네. 걔는 다리가 네 개라서 저는 어렵게 생각해요. 내 말 맞아 틀려. 내 말 맞아 틀려. 아, 잠시만 여러분들. 나는 보통 이렇게 점점 이제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너 어릴 때 이렇게 플렉스하면서 걸었어, 이렇게? 일단은 지금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인데 이제 토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여러분들. 아, 네, 가장 설득력 있는 토론을 펼친 오늘의 토론왕을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하실 분을 최종으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순희 씨. 제가 네. 조용히 있다가 역시. 제가 위클리의 대장 강아지였어. 대장 강아지. 여태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네네. 한번 최종 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나가서. 네. 가장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보자면요. 네. 제가 바지를 꿇었습니다. 이렇게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바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멍멍 멍. 저희 가로 팀에서 마지막 최종 발언. 진짜 그렇다. 근데 상의는 팔을 넣어 입는 옷, 바지는 다리를 넣어 입는 옷. 강아지에겐 네 개의 다리, 그러니까 네 개의 다리를 넣어서 입는 강아지 바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위에 중요한 부위는 상의가 가리고 밑에 저는 약간 가로가 맞다 생각합니다. 네. 발이잖아요? 네. 발에 넣는다고 딱 들어보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치. 강아지는 발이 네 개인데. 그죠. 있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지은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선물 진정입니다. 이게 뭘까요? 뭐요? 멍멍 바지. 강아지 바지. 멍! 와! 귀엽네요. 하지만 이게 제가 이 논리 왕으로 오늘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클리 멤버들이 같이 재밌게 토론을 해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강강지 인형을 받을 수 있었죠. 숙소 앞에 걸어놓는 걸로. 숙소 앞에 이렇게 귀엽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늘이 날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아이돌의 숨겨진 취향을 털어보는 본캐 취향. 오늘은 미니 3집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위클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데일리 분들, 저희 미니 3집 활동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팩트인스타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클리도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